김장철을 앞두고 중국산 소금을 거포장만 바꿔 국내산 천일염으로 속여 판매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 천일염으로 속여 판매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7일 값싼 중국산 소금을 두세 배가 비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해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소금 유통업자 5명을 검거해 36살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36살 B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3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시흥시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거포장만 바꿔 중국산 소금 160톤을 국내산 천일염으로 둔갑시킨 뒤 수도권의 김치 공장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포대당 4천 원에 구매한 중국산 소금을 신한갯벌 천일염으로 속여 포대당 2만 원을 받고 되팔아 모두 1억 5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해경은 김장철의 소금값이 급등한 틈을 타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다음 달 10일까지 김장철 수입 농수산물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